잉크가 줬어요? 별거 없어요. 자, 네. 네, 제 옆에 김봉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뭐죠? 아르고스부터 볼까요? 아르고스, 빅데이터로 있는 민심의 소리, 아르고스. 뭐가 제일 전기차? 예, 예. 아르고스. 예, 지난 일주일간 이슈입니다. 그때에서 무슨 뭐 전기차 수출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예. 이태원 특별법이네. 법도 예, 뜨더라고요. 아, 관심이 많으시군요. 지금 우리 네, 이태원 참사 이정민 대표 모셨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아, 좀 이제, 그분이 유가족 협의회 대표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예. 몰라 뵀네요. 근데 하여튼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된 게 그 이게 이제 뉴스 및 소셜 데이터 분석 256만여 건을 지난 그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 동안 봤더니 이태원 특별법이 이제 3위 이슈에 3위로 랭크됐습니다. 아, 국민들이 관심이 아직 전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사라진 건 아닙니다. 높은 거네, 사라진다보다도. 예예예. 예, 예. 여기 언급량 추이를 보시면은 다음 네,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킬러 문항에 대한 언급량은 네, 없다가 갑자기 확 이제 커지지 않았습니까?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자체가 이제 많아진 건데요. 지금 예, 보시면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돼서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1월, 2월, 뭐 3월 계속해서 있었고요. 네. 6월, 2월, 6월에는 지금 굉장히 좀 많아졌다가 아, 예, 예, 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빅데이터 연관어 한번 볼까요? 네, 연관어 보여주세요. 네, 근데 이게 이태원 특별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보시면은 특별법 참사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아, 그렇구나,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관심이 예, 굉장히 높네요. 예, 국민들이 예,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특이할 점은 여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정치권에서는 여당 즉 국민의힘에 좀 안 좋은 내지는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좀 허덕거리면서 방어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같이 묶여서 언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후쿠시마도 나오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뭐 신속처리 안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안 나왔어요? 여기에서는 김건희 여사는 같이 언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비카인즈는 어떻습니까? 비카인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정치 쪽인데요. 예. 아, 진짜 많죠.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이제 원희룡 오른쪽 국토교통부 네, 좀 연결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윤석열 좌하단에 이제 주황색으로 윤석열 있는데요. 맨 위에 폴란드 있고요. 오른쪽, 네, 오른쪽 위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네, 이렇게 좀 나와서 아, 외교 행보와 관련돼서 네, 또 외교 행보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후쿠시마 국제 원자력기구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오른쪽 아래 방금 말씀하신 그 김건희 여사와 양평 딱 붙어서 우연히도 또 이렇게 딱 붙어서 나왔습니다. 원희룡도 위에 있고. 원희룡. 예, 예. 유령천도 있네. 예,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뉴스 검색검 결과 좀 볼까요? 예, 예. 김건희 치셨네요. 김건희를 먼저 봤습니다. 예, 윤석열 256건, 김건희 2등이거든요, 인물에서. 네. 그래서 참 오랜만에 2등에 랭크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뉴스 검색을 정확도 떴네. 순으로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자, 보시면은. 네, 한번 보시죠, 다. 예, 예. 여사 특혜 의혹이라는 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네요. 오이한 나무 아래 가끔 고치지 말아야 특혜 의혹. 그 다음에 이제 양평 고속도로 의혹 백지화. 이게 이제, 이게. 아침 뉴스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던데요.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아요. 예, 예. 의혹 덮기, 백지화냐, 의혹 덮기냐,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그 오마이뉴스에서는 이게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그 이런 그 의혹과 관련돼서는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민주언론 시민이나 민원연적 예, 예, 보고서인데 그러니까 언론이 양평이라든가 김건희 관련 보도는 안 하고 예, 예, 그거는 굉장히 적은 양만 보도하고 예, 아니면 공방 민주당이 했다는 공방 그것만 얘기 고속도로 김건희 통칭 김건희 고속도로 얘기하는 거 실제로 김건희가 무슨 어디 강릉에 갔다 어디 갔다 뭐 여성 기업인들을 뭐가 된다 이런 보도량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예예. 조중동 뿐만이 아니라 예,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만 네, 지금 보면은 특혜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없지 않더라. 이건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SBS 보도네. 굉장히 좀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검색을 네, 해봤습니다. 윤석열. 예. 그랬더니 뭐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또 뭐 세계 뭐 한인 과학 기술인과 촬영했다 뭐 이런 예. 뭐 좋은 장면들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예예. 예. 그런데 이 민주노총에서는 계속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규탄하는 그런 어떤 목소리를 네. 좀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곳곳에서 곡소리. 예. 역시 오염수 일본의 그 오염수 해양 투기 또 방류 요 관련돼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 네.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있어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어딥니까 리투아니아 또 폴란드 어디 간다면서요? 예예 간다는 그 외교 행보가 있는데 그 외교 행보가 사실은 국정 긍정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지금 연이어서 외교 행보가 이번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30% 후반대, 중후반대에 묶여 있다라는 걸 보면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굉장히 규탄의 목소리라든지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 나가면 편하다면서요? 이제 저는 그렇게 뭐 가본지는 못했는데 자기 돈으로 나가지 예. 편하면 왜? 나라 국민 세금으로 나가. 예예.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후쿠시마 관련된 여론조사부터 좀 있나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봤을 텐데. 예. 여기에서 보면 이제 괴담이다. 괴담이다. 그래서 뭐 광우병, 사드 때와는 뭐 다르다. 대통령 지지율은 잠잠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를 네. 제 먼저 보시면은. 네. 요 기사는 지금 뭐 차트가 올라오고 있지 않죠? 문화일보 건가요? 예, 예.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광우병 사드 때와 다르다. 예. 광우병 때는 예, 이명박 대통령은 52에서 21로 이제 뚝 떨어졌다. 한 분기 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논란으로 40%에서 32%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에 4월 1주차 31%였는데 6월 5주차에 36%로 5%포인트 더 오히려 좀 높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 예, 예. 근데 이게 좀 이 비교가 지금 차트 혹시 보여주시나요? 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두 전 대통령의 이때에는 이게 분기별 비교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월 1주차에서 6월 5주차 비교지 않습니까? 아, 교묘하게 꿈만 보나요?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이게 주차별 자, 비교가 아니고, 예. 이것도 분기 비교를 하면 그 직권 1년차 4분기하고 네. 직권 2년차 1분기가 34에서 33으로 별로 좋아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5%포인트 그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게 가짜뉴스야. 1%포인트 오히려 이제 낮아진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치 그러니까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올라갔다.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문화일보 얘기는. 그런데 지금 우리 김봉신 대표님 말씀은 이것을 분기별로 비교하면 분기 비교와 이제 주차 비교가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비교하셔야 될 것 같으면 네. 직권 4년차 4분기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34에서 네. 33으로 1%포인트 오히려 네. 1%포인트니까 지금 사실은 횡보죠. 횡보.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52, 40 정도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지지도였 긍정률이었다가 빠지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윤석열 워낙 안 좋은 대통령은? 그렇죠. 이미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고 행보하더라라고 이제 분석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지금 30%가 몇 개월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계속이죠. 거의 1년? 30%대로 1년? 따지면 1년 가까이는 됐는데 한 10개월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고착화되고 있죠. 작년 8월에 많이 빠졌었습니다. 20% 수준으로, 네. 20%대 수준으로 이제 빠졌으니까. 그때는 왜 빠졌었죠? 그때는 만5세 아, 그거? 그것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좀 우려감, 또 많이 화가 나셔서 막 우시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반대는 60%도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55 수준인데요. 55, 60 요사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두 번 정도가 가장 뭐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네. 10월 달입니까? 그때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때 네. 24까지 그때도 아 그때 예. 바이든 날리면 때 24가 한 거예요? 예예 그게 이제 만 5세 그다음 바이든 날리면 요 때인데요. 그 이후에는 조금씩 그 좀 회복을 했다가 네. 5.37에서 아직 5.37은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고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같이 해줘야죠. 문화일보 참 이게 참 이게 가짜 뉴스야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는 분기로 해놓고 윤석열은 달로 해놓고
주차. 예, 여기 조금 그렇죠. 어. 단지 제가 봤을 때 요 네. 분석하는 사람들 뭐 박성민, 이재목, 김영준 씨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뭐예요? 이제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 전문가. 예, 예, 전문가 의견 박성민이라는 사람은 뭘 했어요? 이게 여기다가 꼭 예, 예. 보면 언론이나 이쪽이 꼭 정쟁화 시켜 민주당을. 이 민주당이 뭔 문제가 있어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에 변화가 없는 것도 맞기는 하고요. 민주당이 이제 방 이게 민주당이 얘기한 게 맞습니까? 방류 5개월 뒤 우리 해역 도달한다. 이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온 건가요? 아 이거는 저기 저 서균열 교수께서 예, 예. 에, 독일의 그 연구소 자료하고 예, 예. 칭화대 연구소의 데이터를 갖고서 예, 예. 방류가 되면은 200일에서 300일 사이에 도달한다라는 방송 나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질문을 기자가 물어봤겠지. 예, 예. 나 박성민이라는 사람, 뭐 김영준 뭐 이런 사람들 해갖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그래갖고 그냥 예, 예.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같이 비교하는 거야. 정정화시키는 예. 거야 모든 걸 다. 예, 예. 아,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거지. 예,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이제 단정지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주장한 게 있다면 네. 그거는 그다지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학술적인 어떤 연구 성과에 기반한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이게 옳다 그러다기보다는 그 근거를 좀 봐야겠네요. 여튼간에 제가 봤을 때는 요 전반적으로 타이틀을 뽑을 때 네. 이번 대통령 정당 지지율이 뭐 잠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직은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 좀 어렵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사드 배치 논란으로 40에서 32까지 빠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부분도 애매한 건 사드 배치 논란이 맞기는 한데요. 그때 이거를 그러니까 괴담이다 어쩌다 이렇게 아니고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해서 한한령이 떨어졌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빠지는 측면도 많이 컸습니다. 네. 그거를 본다면 이거를 모든 거를 이제 괴담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게 괴담이라고 되니까 마치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네. 누구 이야기하기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제 느낌에는 이 광우병도 좀 달리 보셔야 돼요. 광우병 논란이 아니고요. 이때 52 나왔을 때 이때부터도 논란이 있었죠. 뭐냐면 한미 FTA라는 논란이 계속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소고기를 수입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국민의 이제 민생 이슈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락한 건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단선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후쿠시마 여론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예. 지금 국내에서는 여론조사 안 하고 있습니까? 많이들 하죠. 많이? 그 환경운동 단체 그 84%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도 본 게 없는데 다른 조사도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갤럽에서도 했어요? 이미 나왔죠. 우려된다가 78. 몰랐네. 아,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네. 예, 우려된다가 78에 나왔어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요, 다른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보도가 잘 안 돼. 그렇죠. 그 뭐 일부에서도 더 있겠는데 일단은 잡아보시면은 전화면접 조사로 했던 갤럽에서 78 나왔다라는 거 우려 정도가 80 정도라고 봐도 되잖아요. 심각하네. 80에 가깝죠. 10명 중 8명에 가깝죠. 그 데이터 준비 안 하셨구나. 예, 요거는 저게 차트를 넣는데 예, 요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우려감이 지금 상당해요. 제가 봤을 땐 갤럽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80몇 나온 것 이게 지난번에 마이니치하고 같이 했던 건가요? 마이니치하고 같이 했던 조사. 한국일보. 예, 거기에서도 80몇 나왔죠? 네. 반대가 80몇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 대한민국 국민 80 정도는, 10명 중? 8명. 8명. 그러면은, 다란 얘기지. 식구들 밥 먹으면은, 그 중에 우려감이 없다, 찬성한다, 이 응답이 굉장히 좀 적다. 밥만 먹어야지, 그 사람은 그냥. 얘기도 못하고. 저 방금 말씀했는데 밥만 먹는다는 말씀은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위축되는 거지. 아. 그렇죠. 침묵의 나선을 타고 이제, 안쪽으로 빠져드는 거죠. 얘기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러면 우려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너 말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우려하시는 분도 굉장히 우려하고 계신 거예요. 갤럽 조사에서는 그 데이터를 보시면은 예, 어떻습니까? 예. TK라든가 연령층으로 봤을 때는 좀 편차가 있습니까? TK에서도 76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4명 중에 3명 아닙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네. 연령대로 따지면 젊은 연령대에서 더 그러니까 20대에서 뭐 83, 30대에서 82, 40대에서 84 이렇게 나오는데 네. 오히려 평균 78보다 미세하게 더 높게 형성된다라는 거는 미래 세대일수록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젠가 이현주 전 국회의원 네. 뭐 이런 분들이 뭐 당파를 초월해가지고 이거 반대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 즉 보수 정치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한다면 이거를 아 돌파해가지고 괴담이라고 하고 돌파해야겠다 이렇게 뭐 당 지도부가 생각한다고 하셔도 다른 목소리도 나올 법한데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격전지에서 답해요. 당장 PK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아니 어떻게 국민적 우려감이 갤럽에서 78 나오고 한일 공동조사에서 80이 넘는 반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괴담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괴담이라는 걸 이것저것 찾아봐서 괴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적 우려감이 이렇게 높아서 정치권이 그나마 움직여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그 뭐야 국민 안전에 좀 이렇게 좀 조치도 취하고 발전해온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무조건 괴담 취급하기보다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 그런 말씀들도 잘 정책적으로 녹여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78이면 상당한 거예요. 75가 넘는 순간 네. 그 국민의 여론이 이게 거의 가요. 예전에 2016년에 촛불 막 들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그만 네, 네, 그만둬야 되느냐 그 여론이 70몇 올라간다 올라간다 막 이렇게 75 수준에서 몇 번 나오니까 이게 국민 여론이 네. 아 되돌릴 수 없구나 라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네. 지금도 조사하면 네.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 우려 정도도 상당히 높은데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괴담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부 여당에서는 좀 책임 있게 전문가들 정말 대토론도 하고 민간 전문가들 많지 않습니까? 아예. 지금 이게 지금 기대하지 마세요.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거의 제가 홍보 앞잡이 도로라고 앉아 있는. 예, 여기 보시면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이제 아, 한 게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차트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체 응답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표본입니다. 지금 표본이 1만 1,633명. 중국 내에요? 아니요.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이거 왜 차트가 준비 안 돼 있나? 차트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여튼 제가 말씀을 건데? 드려본다면 예, 예. 11개국입니다. 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국가. 중요한 여론조사네요. 예, 1만 1,63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네. 평균적으로 여기서도 동일해요. 흐름이 같아요. 86%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부정적이다.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네. 걱정되고 충격적이고 두렵다. 예. 이게 뭐 중국에서는 98이라고 하는데 한국 우리나라에서도 90%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 아 이 데이터가 차트화 시켜서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예, 예. 그리고 뭡니까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본이. 예. 그래서 10개국 일본을 빼고 10개국 응답자들의 80% 이상이 일본의 이제 핵 오염수 태평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또는 반대한다. 즉 반대 응답이 이렇게 상당히 높게 높다. 그럼 일본은 안 그러느냐? 일본은 얼마나? 일본은 다 찬성하느냐? 제가 아사히 쪽에서는 450 수준이에요. 반대 찬성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450이면은 뭐 대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 계속 올라간다면서 반대가 지금. 올라가기도 하고 살짝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마이니치에서 30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적지 않은 수치였죠. 근데 올라가죠. 그 40, 50 막 이런 수준으로 있어, 있다라는 거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 그리고 뭡니까? 일본의 보통 국민 많은 분들 그런 네. 선량한 국민분들이 지키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된다면 정말 저는 오히려 이렇게 호소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그 국가 브랜드가 엄청 가치가 추락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류해서 값싸게 방류하면 된다라고 하고 태평양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본이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국가 브랜드가 하락하면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지 마라. 이게 결코 싼 저렴한 방법이 아니다. 이게 비싼 방법이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야권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좀 해줘야 돼요. 네. 일본을 설득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예. 일본의 시민단체들하고도 같이 공조를 취할 필요가 있고 이 10개국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네요. 중요하죠. 이 데이터 좀 주세요. 저희가 예, 예. 홈피라든 게시판에 좀 올려놔야겠어요. 예. 그리고 이거 혹시 구글에서요. 예. 구글에서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어디서 검색을 많이 하는가는 검색량으로 1등이 마카오입니다. 그래요? 네.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 5등. 마카오의 5분의 1. 홍콩, 대만.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대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중국권. 네. 예. 꼭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 문화권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시들의 국가들이 엄청 걱정들을 많이 해요. 우리만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을 돌린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분들이 78%가 우려한다. 이거는 뭐 괴담에 현혹된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세계에 다른 나라 시민들과 국민들과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돼. 아마 부산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주도 특히. 제주는 거의 100%라고 봐야 돼, 지금. 제주도. 해녀들 보면은. 네, 제주도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텔레비전 뭐 함덕 그. 글쎄 말해 봤어요. 예, 예. 그분들도 나오시던데. 지금 부산도 난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괴담이라고 그러고, 진짜 뭐 어디가 수산물 시장 가고 회나 먹고 앉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사람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먹방 투어를 하고 말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야, 진짜. 인간 같지가 않아, 진짜. 그,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막, 수조물을 이렇게 드시는 그런 퍼포먼스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그 지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다. 아마 그게 상당히 예. 부정적인 거로 더 국민들이 봤을 때, 저 뭐야? 그렇죠. 아이고, 장난치네, 저것들. 예. 딱. 그런데 이제 아까 78이라는 걸 보시면은 중도에서요. 예. 중도에서 상당한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데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중도 성향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무당층에서 82가 걱정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도에서 81.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 이런 분들도 걱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네. 그런 분들이 거기서 국회의원이 이제 수도의 물을 드시는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공감할지, 아 그래서 안심이 된다로 넘어올지 아니면 저분 왜 저러시나 이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돼요. 지금 이 갤럽 조사에서도 나오고 뭐 지금 전 태평양을 둘러싼 네. 전 세계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김건희 양평땅 관련 문제는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굉장히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원희룡. 안 좋던데. 원희룡 오바했거든, 원희룡이가. 글쎄 말입니다. 약간 좀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런가요? 약간 좀 삐진 듯한 뭘 삐져 뭐가 뭐 느낌도 있고 좀 지네들 잘못해놓고 뭐가 삐져 아 지네들 잘못해놓고 그래서 그게 그분의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이렇게 잘 수용이 될지 웃기는 거지 지금 뭔데 그 국민들 양평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국책 사업을 했던 걸 건설교통부 장관 자기가 됐다고 앞으로 얼마나 할지도 모르는 직을 백지화시켜 무슨 권한을 갖고 그러는 거야? 그러게요. 주민분들 되게 가슴 아플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뭐 회의하다가 백지화라고 아니 무슨 건설교통부 장관이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야.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건설과 교통 문제 그리고 이것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국민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주택 문제 이걸 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뭐 김건희 땅이 나왔다 그래갖고 그 뭐 야당이 공격한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마. 지금 뭐야 도대체. 아니, 그 사람 참 신기한 사람이 언니야. 암만 생각해도 분통이 터지네 그냥. 글쎄 말입니다. 여당과 달리지 야당은 뭐가 네. 좀 우려 섞인 게 있다거나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제기를 하는 게 또 야당의 몫인데 그렇게 되면은 주민공청회를 해보겠다. 그러면 야당 분들 아니 해명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뭐야 어디 강상면으로 예. 들어간 게 들어간 게 아니 저기들이 저 김건희 일가의 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옮겼습니다라고 해명하면 될 거 아니야. 해명 못 하면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좀 착각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공청회라든지. 아, 그 많이 했다니까요. 이미.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그 2007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17년도 해갖고, 예타도 다 하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사업이에요. 아, 그러다가 그게 확 바뀐 건가요? 참. 얘기 안 할래. 예. 그 여론조사 좀 한번. 예, 예. 여론조사에서 곧 그게 측정이 될 겁니다.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뭐 뉴스에 나오고 뉴스에 네. 영향 많이 받죠. 이거 보면은 원희룡 전 원희룡 전이 아니죠. 현 장관. 전 장관? 원희룡 현 장관. 그 메시지가 되게 국민적인 공감도를 얻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대표님 예. 우리 정확하게 예. 얘기합시다. 여론조사 하시는 분인데. 아 예. 아 근데 아직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 그래, 제가 알겠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예. 좀 어렵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다음 주에는 좀 상황이 지금 이런 얘기들이 국가적인 사안들이 많으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제 생각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 지금 김건희 땅과 고속도로 대 문제, 예, 예. 그러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의 데이터를 갖고서 좀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뭐 지지율 그런 거 말고 윤석열 지지율 뭐 우리 큰 관심 없거든요, 사실. 예, 예. 그렇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봉신 대표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